아니 첫인상이 있잖아. 얘 좀 카리스마 있었어. 존나 월클이지. 왜요? 이러고 와가지고 옷이랑 딱 하면 오늘 어떻게 저기 해요? 아 그럼 좀 아 그건 조금 빨리 빼는 게 좋을 것 같아. 나 옆에서 봉준아 이거는 코트라이크서 하는 건데 이거 토론 괜찮아? 이거 안 돼. 이거 빼 이거 빼야지. 그러면은 남북 정상회담 이거 20분만. 네가 말한 그 건재 그 대가리 시절 있잖아. 내가 얘 첫인상은 지금의 누구 말하면 되지? 아 근데 얘 좀 웃긴 거 짤이 있긴 해. 어떤 나는 뭔지 몰라. 이설 이설. 근데 여자 BJ들 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빤스 같은 걸 입고 이 새끼가 이 지랄 존나. 아 은디 좀 말하는구나. 아 진짜 그 짤. 아 진짜. 진짜. 오 되게 더럽다. 너무 더럽다. 진짜 더럽다. 아, 응디 좀 말하는구나. 어, 그걸 또 보셨구나. 표정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. 아, 응디 좀 보셨구나. 왜, 뭐, 왜, 뭐야, 그게. 난 뭔지 모르니까. 아니, 그거 했는데, 그 희재의 짤로 남아서, 저도 뭐, 흑역사로 생각하고 있는데, 좋게 생각합니다. 예. 나는 또 컨텐츠 할 때 돈이 안 들어가잖아. 약발방하고 집에서 저기 하고 이제 애들 상금 주는데 조금 쓰는 편이. 인터넷비 정도. 와, 근데 상금을 정말 짜게 주더라. 10만원. 아니 총상금이잖아. 총상금이지. 코트 입장에서는 코트를 웃겨라 하는데 그 뭐야 웃긴 만큼 주는 거지. 많이 좋아진 거야? 예전에는 뭐 줬더라? 예전에는 내가 스텔스 전투기를 준다고 이렇게 걸고 막 개질하게 해가지고 이제 오바를 했지.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서 스텔스 전투기 사진을 띄워가지고 자 이거 사진 첨부해줄게 이거 가져가 이지랄 했었지. 미친놈처럼 했었지. 지금이었으면 진짜 난리 난다 진짜. 아니 김치냉장고 준다 해놓고 김치냉장고 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 가져가. 와. 아 근데 그래 그런 게 그때는 재밌었어. 막 그런 거 없었어. 맞아. 다 웃었어 근데. 그때는 진짜로. 야 그래도 난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. 무슨 걱정? 아니 너랑 봉준이랑 처음 만나니까. 아 되게 편해. 봉준이가 근데 얘가 잘 맞춰주지. 아니 첫인상이 있잖아. 얘 좀 카리스마 있었어. 존나 월클이지. 왜요? 너 오늘 입장할 때 존나 월클이었어. 아 진짜로? 왜? 너 와가지고 이러고 왔어. 너 일단 너 이러고 있어. 네 맞아요. 너 이러고 와가지고 옷이랑 딱 하면 오늘 어떻게 저기 해요? 아 그렇게 한다 하면 아 그건 조금 빨리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나 옆에서 봉준아 이거는 코트라이크서 하는 건데 이거 토론 괜찮아? 이거 안 돼. 이거 뺄까? 이거 빼야지. 그러면은 남북 정상회담 이거 20분만 끌어주면 안 될까? 앞에서 20분 좀 괜찮아 그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그래? 아 프로. 아 나 옆에서 민망하다 그래서 처음 보고 했는데 그래서 난 봉주 옆에서 그냥 이러고 그냥 듣고 있었지. 보고 있었지. 아 여러분들 얼클 맞아 얼클. 여러분들 과장. 아 얼클 맞아 얼클 맞아. 오 이게 짬뽕 짜장면 딱 부먹 하나씩 때, 하나씩 왔네. 부먹 때 찍먹. 난 무조건 찍먹. 나 찍먹. 난 부먹. 오 묵묵해.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진짜 기누다가 한 명이 더 있어. 기누다가 부먹을 하거든요. 부먹. 네. 그럼 반만 부먹 할게. 오 아니야 찍먹 가자. 찍먹이야지 진짜로. 가자. 근데 원래는 부먹이 맞대. 원래는 부먹이 맞는데 배달 음식은 탕수육이 누룩누룩해지니까 찍먹으로 가는 거래. 어? 원래는 부먹이 맞대 탕수육은. 아 그래요? 아 일단 짬뽕, 짜장면, 볶음밥 이 셋 중에서 고르셔야 돼요.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. 오케이 콜. 가위바위보. 짜장면. 가위바위보. 아싸. 가위바위보. 나 짜장면. 난 너 뭐 먹을래? 너 이거 먹어. 나 볶음밥 먹을게. 뭐가 중요하냐. 아싸. 아 형님 짬뽕 드시기 싫으셨어요? 아니 먹고 싶어. 아 그래요? 아 형님 바꿀까요? 아니 바꿀까요? 짬뽕 좋아해. 아 그래요? 바꿀까? 아니요. 그러니까 아니 다리 좀 오므려라 이 돼지 새끼야. 아니 씨발 들어가기 힘들잖아. 나도 안 먹어야 되는데. 아니 셋 다 쪽벌랑 개젓이야 이러고 있어. 아니 저도 젓가락 하나 넣어줄 수 있어요? 젓가락 줘 젓가락. 강남 사니까 좋은 점이 24시 있으니까 좋지 않냐? 좋아. 운영자님은 나한테 저기 뭐야 서울로 가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 솔방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대. 다른 BJ 영향 안 받고 하는 게. 근데 운영자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. 그지? 와 오면 얼마나 좋아. 오면은 강남 사람 좋은 거 뭔지 알아? 봉준이가 새벽 3시에 불러. 불러준단 말이야 합방하자고. 아 뭘 불러줘요. 그럼 거기 나가서
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대성공. 아이 뭔 소리야. 아니야. 아이 드립. 좋아. 근데 붙어 야 봉주라. 너 서울 오고 확실히 형이랑 좀 더 친해졌지. 근데 이제 어. 저기 그 뭐냐 어떤 개새끼가 이제 어. 친한 척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이 아 진짜 아 왜 그래 뭔 말인지 알죠? 어, 어. 나는 솔직히 야 어. 솔직하게 하자 우리 진짜 안 친해. 아 야 봉준아 난 진짜 가까워졌다 생각했거든. 아 또 이렇게 근데 이 새끼랑은 친한 척 하는 거다 이래버려가지고 만두 좀 먹을래? 아니 아니야 안 먹어 안 먹어. 나는 이제 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세아보다 더 간지비는 아, 최군이다. 아, 정말로 오해들 아. 하셔. 와 근데 나 벌써부터 이제 8월 되잖아? 내일 모레 8월이잖아? 연말 방송세 대상 약간 눈에 보이는 거 있지? 형 이번에 가실 거예요? 왜냐면 맨날 밖에 못 나와가지고 맨날 그 저기 그 뭐냐 생방송으로 다른 BJ들 그 도망아 야 이 새끼 맞네 이거 아주 좋다 막 이러면서 이제 평가 오지가셨잖아요. 두 명 있어. 대성촌 지금 좋고. 사실 안방에서 이렇게 시원하네요. 따뜻하게 아니 어? 겨울인데 뭔 시원하냐 에어컨 바람이야 미친 새끼야. 겨울에도 에어 겨울에도 에어컨 뚫잖아 미친놈아. 겨울에 에어컨 안 뚫고 병신아 그냥 따뜻한 전기장판에다가 이렇게 다리 넣어놓고 그 상태에서 귤 까먹으면서 저희... 그거 보는 게 그 재미라고 하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에어컨을 왜 틀어? 저희 돼지들은 겨울에도 킵니다. 그러니까 올해는 온다 안 온다. 와야지 가야지 가야지. 누가 초대해줘요? 아니 상 받아. 그럼 그 여자를 여심을 잡는 거 방법이 있는 거야? 그걸 걸로? 아니 그냥 어이 새끼 볼 때 좀 무섭다. 파충류 같아. 아, 좀 무서워. 코모도 도마뱀이야. 어이 새끼 뭐 아니 입술 존나 두껍네. 근데 형은 안 돼. 아 난 안 돼? 왜냐면 지금 캔발이 너무 심해. 나 좀 풍자야 이거. 면상은 모르겠는데 와 나 이 정도로 뚱뚱할 줄 나 꿈에도 몰랐어. 아 진짜로 그거 팩트야. 그거 팩트야. 뚱뚱한 남자를 좀 그렇게 좀 싫어하긴 하지. 왜냐하면 솔직히 이건 팩트긴 한데 어. 자기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. 야. 맞잖아. 우리 셋이 자기 관리 못해서 쪘지.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병 있어서 찐 거 아니잖아요. 우리가 자기 관리 못해서 쪘잖아요. 그건 맞지. 처먹어서 찐 건 맞지. 아, 그건 좀 맞잖아요. 그러니까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들 중에 외형도 외형인데 뚱뚱한 남자 이꼬르 자기 관리 안 하는 남자 약간 게으른 남자 그건 맞지.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. 호주 작은 남자는 아 최악이지. 아. 아니 근데 너는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봉준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. 그럼 왜 그걸 인정해버려? 뭘 인정했어? 너 작은 거를? 인정 안 했어. 아니 안 했어? 난 그 저기 어. 그 뭐냐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폭로했어. 방송에서 작다고? 이걸 빼박이네. 3cm라고. 아이고야. 3cm? 응. 아니, 폭로했어. 아이고야. 근육이과 가가지고 그 검증 받는 것도 웃기겠다. 그치 확대. 아 근데 이제 저기 그 뭐냐 콘텐츠로 이제 목욕탕에서 나를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림판으로 그려가지고 인방계를 올렸는데 쪼만한을 그려둔 거야. 그새 고소하려다가 내가 46번째로 난 궁금한 게 있어. 과연 내 옆에 있는 새끼는 방송 꺼졌을 때 뭐하나? 왜냐? 나를 모르지. 왜냐? 중요한 건 뭐 진짜 구설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. 그러니까 방송 꺼졌을 때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게. 운동 생활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완전 안 그. 근데 솔직히 맞네. 나는 좀 니네랑 좀 다른 게 나는 까놓고 다 얘기하고 그런 편이라서 몰래 몰래 계속 만나. 시청자 좀 만나지 않았나? 나는 이제 시청자만 만나지. 여자 시청자? 근데 여자 시청자 만나는 게 되게 위험한 건데. 별로 안 위험하지. 별로 안 위험하지. 위험하지. 아니지. 왜냐면 모든 저기 그 카톡 내용이나 이런 거 사진 찍는 거 다 이런 거 저기 그 뭐냐 웹하드에 저장해 놓잖아. 녹음기 딱 누르면서 시작되지. 별로 안 위험하지.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.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아. 지금 상황 봤을 때는 멀리 봐야지. 역캠이라 하면 사귀자면 사귀자. 너무 멀리 본 게 10년도 거도 있잖아. 2010년도 거도. 그지. 안 지우고? 나는 좀 가지고 있지. 핸드폰 안에 이제 녹음 파일 같은 그런 거 있잖아. 맞네. 근데... 옛날에 역캠이랑도 사귀었었네. 어, 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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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. 있어. 아, 그래? 이쁜 분. 난 몰라. 이뻐, 되게 이뻐. 나 4명 사귀었어. 니네가 아는.
4명 포함해서 4명? 응 4명 사실 그건 사귄 게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걔가 그래 부정을 하는데 야, 좀 재밌지 않았냐 솔직히 그때? 재밌었어 나 좀 재밌으려고 했었어 사실은 봉준이는 한 명 뭘? 여비게 키스도 막 하고 그래? 아 미안 그 뭐냐 형 방송 볼 때 형님도 한 100퇴 하시던데 아 그냥 다음에 한번 사이드라 사이드 응아 진짜로 한 100퇴 대결 한번 해요 진짜로 다음에 그래. 왜 100퇴 아끼지? 그러니까 어 어떨 게 없겠지? 입으로 숨 쉬어서 그래 아 그런가? 혀, 혀 클리너 나 그거 써? 써도 그래? 나도 써 커피 많이 먹고 이러면은 어 100개 있네 난 만년설이야 제설 작업 좀 해야겠다 아 형이 120이 뭐예요? 와 120이 뭐야? 120 상위 아 105, 110, 120? 난 115 형이 난 110 그러네 아 내가 그러면, 내가 10kg 빼면 형이 그, 이렇게 되고 이거는 뭐? 허리 나 36 허리? 나 42 나 48 38 어? 아니 아~ 허리가 어디냐면은 난 이거 배 여기로 아, 허리는 얇네 허리는 얇아 나 이거 38짜리야 그죠? 아, 그런 저기 어 바지 너 디스크 안 와? 난 디스크가 안 와 우와 이게 뭐냐 이거? 왜냐면 누우니까 방송을 누우고 아니 형님 근데 조만간 가시겠네요 형님 어디? 저승으로요 사바세계에서 안녕을 예예예예 어. 같이 뵈요 형님 예. 누우니까 아 하중을 안 주는구나 그렇지 난 이상하게 허리가 나쁘지 않아 안 돌아다니니까 형님 근데 다리가 그 좀 약간 삭제된 거예요? 아니, 다리가 왜 이렇게 짧아요? 네. 다리 삭 뭐 짧아 내 다리가? 예. 너 나랑 다리네. 서보자 비율, 어. 비율 봐봐 다리가 엄청 짧으신데? 생각 짧나? 야 이거 비율 안 좋게 나오는 카메라 아, 앉읍시다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너는 몇 시까지 또 방송해야 돼? 뭘 몇 시까지 해요? 너 120시간 저 4일 뒤에 끝나는데요? 아니 그러니까 오늘 자, 몇 시에 자? 저요? 한 5시, 6시쯤? 그럼 그때까지 뭐해? 뭐 솔방 하겠죠 리스펙 집에 가서 뭐 할 거야? 없어 그냥, 아니, 그냥 솔방 그거 알아요? 리스펙 한다 해놓고서 갑자기 판도라 상자에서 저렇게 살기 싫대 근데 얘 마음에 박힐 수밖에 없는 게 못생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삶이 부정당한 느낌이 들었지 아니지 네 존나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좀 말하지만 진짜로 동생 걱정돼서 이해 간다 이해 간다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걱정돼서 건강하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 삶이 부정당한 느낌을 받았지 그것도 동료 비대위한테 아 그치 그치 리스펙 어? 조던의 삶 아 형이 고소 한번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? 나 고소 한 번, 나 태어나 딱 한 번 해봐서 나 디도스 걸려서 아 그건 해야지 장사하고 있는데 샷다 내려버리는 거잖아 그건 맞지 합의금 받았지 아 진짜요? 얼마요? 300 부모님 오셔가지고 미성년자였어 아 진짜? 나는 이제 500을 불렀는데 하다가 간 보다가 거기 이제 그 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퇴직하신 판사분들 두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아이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해가지고 좋게 좋게 300? 200, 150 얘기하길래 아니 저는 제가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만데요 사실 그때 하루에 버는 돈 40만원, 50만원인데 있는 적했지 방송하면 돈 많이 번다 최대한 왜냐면 거기까지 진짜 너무 힘들어 수원 법원까지 갔는데 그치 그치 어. 아, 하다가 어머니가 딱 오셔가지고 쇼부를 보는 거야 300 드릴 테니까 좀 용서 좀 해주시고 아 근데 그 디도스는 범죄 아닌가? 범죄야 범죄지 불법 해킹 뭐 이런 거 아니야? 범죄 범죄 그건 완전 진짜 심각한 근데 범죄인데 그걸 미성년자가 했다는 것도 대단하다 아 그러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? 진짜로 그거 쉬워 아 알아보면, 그래요? 어, 알아보면 쉬워 아니 왜냐면 IP 따가지고 가는 거 코트 형님은 진짜 컴잘알이던데? 왜냐면 막 그런 세부적인 이런 걸 다 알던데? 형님 아, 얘네 집 안 가봤지? 얘네 집 가면 진짜 국정원 같아 얘 방은 되게 컴퓨터 세팅이나 이런 거 우리 집 오자마자 한 말이 나는 이런 데에선 방송 못한다 더러워 죽겠어 존나 더러워 야 너 얘네 집 안 가봤지? 담뱃재 있고 담배는 존나 나고 더러워 죽겠어 아니 형님 뭐 어떻게 돼 있는데요 정리가? 아, 얘는 이거 엄청 정리 잘 돼 있는 거 아니야? 얘는 진짜 결벽 존나 크고 결벽증이야 그리고 창 있지? 창도 딱 1cm도 안 하고 나
트리플 모니터면은 가운데 모니터 있고 그 이제 다 해놓지. 베젤이랑 이런 것들 싹 다. 아니 그럼 형님 세팅 혼자 다 하신 거예요? 다 하지. 와 대단하다. 진짜로. 근데 왜 자기 몸 관리를 안 해?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싹 하는 거지. 몰빵했네 그냥 컴퓨터에다가 관리를. 컴퓨터 존나 있어. 무슨 늑대가 이거 뭐 팬던트 차고 있거든. 아 그러니까 뭐 그런 배경하면 뭐 이런 거 엄청 잘해. 잘해놨어. 코코카카. 봉준이 방송 그리고 제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봉준이 또 방송 튄다고 하니까 봉준이 방송 많이 봐주십시오. 처음으로 이제 또 정말 합방다운 합방을 했다고 해야 되나? 그래가지고 둘이 너무 지금 그러니까 셋이서 너무 티타카 괜찮았던 것 같고. 방송 아주 오늘 되게 즐겁게 변화가는 느낌으로 잘 보고 배우고 갑니다. 예. 집에 가서 토크는 할게요. 여러분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케이.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저 바로 5분 안에 킬게요. 아니 끄지 마요. 끄지 말라고? 끄지 말고. 그래? 그럼 내가 니네 배웅을 못하니까. 아니 괜찮아요. 그래 그래. 그래 그래. 여기서 배워가면 가보겠습니다. 아니 끄지 마. 안 끄게. 가봐.